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임현규, 조윤정입니다. 윤정쌤, 일주일에 음식 배달을 몇 번이나 시켜 드세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이 시켜 먹는 편인데요. 주 3, 4회 정도는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그럼 이분들이 꼭 필요한 존재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삶에서 꼭 필요한 분들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을 모셔야겠군요. 서울연구원에서 노동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고 계신 김진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의 김진아입니다. 박사님, 플랫폼 노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을 해서 거래하는 온라인상의 공간인데 마치 시장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플랫폼 노동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플랫폼 노동은 크게 주문형과 크라우드워크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형 플랫폼 노동은 고객이 디지털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노동자가 원하는 주문을 선택해서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있고요. 카카오 티 대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대리주부나 미소, 청소연구소 등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워크형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군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불특정한 다수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번역이나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이 주된 업무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미용, 레슨,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몽, 위시켓, 숨고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쿠팡 배달업체가 쿠팡에 직접 고용되어서 일을 해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쿠팡은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쿠팡 친구는 쿠팡에서 직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을 하는 쿠팡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의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 안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도 함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국이나 EU 등의 개별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했는데요. 대체로는 취업자 전체의 1에서 2%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도 취업자 전체의 1에서 2% 수준인데요. 50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플랫폼 노동에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취업자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출산이나 육아에 의해서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유휴 노동력들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한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고요. 더불어서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장기 실업자나 지리적 소외계층 등도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사님, 그럼 저도 플랫폼 노동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온라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계를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영리 업무 금지, 겸직 허가 제도에 의해서 사실상 부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은 근로기준법상 부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사규에 따라서 부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실 때에는 사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겸업 금지 무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부업으로 인해서 주업의 근무태만을 한다거나 사측의 영리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기업이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된다면서요? 소문 내지 말고. 아,
아~ 네.